아버지, 그러는 거 아닙니다. 나요,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. 근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해서 참고 살았어요. 아버지한테 사람 붙인 것도 내가 회사 차지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. 그 입 다물어! 어디서 지금 넌 사람을 죽였어?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! 그 사고였어요! 몇 번을 말해요! 내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지? 왜 내가 아버지 피살을 차로 치어 죽입니까? 이사회 소집일 날 이사진들 사주해서 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던 건 뭐야? 그것도 네가 한 게 아니야? 그런 자식, 넌 자식도 아니야! 그것도 음모였다고요. 왜 아버지는 자식 말을 안 믿고 피 하나 안 섞인 이사들 말을 믿어요? 닥쳐! 날 벌레 취급하잖아! 너! 이 새끼가! 당신 속셈 모를 줄 알아? 어디서 근본 없는 게 굴러 들어와서는 이씨. 그 조심해. 뭐야? 네 자식, 네 부인 사람 취급받으면서 이 집에 발붙이고 살게 하려면 지금부터 그냥 닥치고 있어. 이게 미쳤나? 나 이 집은 안 주인이야. 지난번에도 얘기했지? 아버지 부인이라고 말 조심하랬지. 왜 자꾸 같은 말 두 번 하게 만들어? 한 번만 더 개소리하면 네 처자식도 쫓겨날 줄 알아. 마지막 경고야. 그만해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